기대 됩니다. 오, 오, 지금 불꽃 TV가. 어, 기대돼요, 기대돼요. 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와. 오, 쉽지 않아요. 오, 진짜 쉽지 않아요. 오, 지금 약간 프로 스타일의 스텝과 아마 스타일의 스텝 두 개가 지금 붙고 있는데요. 약간 프로 스타일이죠, 지금. 네. 엄청나는. 어, 지금, 그렇죠. 툭툭 뜨면서. 아, 또 떴어. 어, 왜 뜬 거야, 이거? 아, 지금 일단 잠깐 끊겼는데, 지금 또, 되고 있죠? 원판이 가죠, 원판이. 근데 나는 끊기면 이렇게 끊겼다 나오는데, 너는 나오지도 않잖아. 어. 자, 일단. 시력으로, 아, 지금 서로서로 경기력을, 눈치를 챈 거예요. 네.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수들이 기싸움 하듯이. 아까 상대를 되게 쉽게 이겼거든요. 생활체육 교실에서 그래프 수상을 받았던 우리 김정일 선생님, 그리고 연예인 조성규 선생님, 시상식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와, 좋아요.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복식에서 와, 기싸움 키면서 합니다. 계속해서 김정기 선생님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승 상자 레드가 시력 마이너스 60kg 지금 안 풀려요. 경기가 안 풀려요. 레드 선수가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기본기로 레드 선수는 보면은 상당히 그렇죠. 스위치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변칙을 많이 쓰는데, 아, 지금 기본기에 지금 상자 우승입니다. 시력 마이너스 60kg 허리권투체입니다. 중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지금 또 뭐 상자 우승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를 좀 말씀드리면, 경기 중에 이렇게 시상을 하면서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시상을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이 하더라도 저렇게 마이크로는 안 해도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신영구 김혜향. 잘해요. 자, 계속해서 김정기 선생님께서 시상을 계십니다. 신경호 마이너스 60kg 미추얼 혹시의 김인태의 내용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머리를 좀 들어와. 머리 준호수 김정우 1라운드 감사합니다. 신영호입니다. 마이너스 60kg 우선 신영복 씨 제이빨의 김영주 축하드립니다. 저거 보이죠? 보는 거 보이죠? 저거 와, 좋아요. 와, 저 보는 거 보이시죠? 어. 신영호 마이너스 70kg 복싱팀의 원인 영웅도 우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문철 먼저 공격이었고요. 먼저 공격으로 번외 원투체입니다. 마이너스 70kg 송문철. 네, 아, 지금 좋았어요. 레드 좋았어요. 레드 좋습니다. 오케이. 너무 너무 비슷한 스타일이 둘이 붙으니까. 네. 자, 신영호 마이너스 지금 사실 신정 아, 3회 끝났네.